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나 돈지랄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. 내 딸 찾아준 사람에게 난 내 모든 재산을 줄 생각도 했습니다. 아니요, 그러고 싶지 않아요. 받아주세요. 아니요, 이 돈 못 받습니다. 예시가. 너 이러려고 경찰대 간다고 그랬어? 경찰 돈 없고 힘든 직업인 것 같고 아무리 부해도 그렇지. 저런 엄마 같은 여자한테 스폰? 아니, 자식아! 아유,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그런 거 아니야! 아니, 그런 거 아니야! 나! 여사님, 이렇게 멋진 아들을 그렇게밖에 못 보세요? 제가 젊은 남자 스폰이나 하게 보이십니까? 그럼 당신 누군데? 다음에 또 볼 일이 있을 겁니다. 어머! 어머니, 이거! 60, 6천, 10만 불... 어? 분명 한 명 다 적어서 이 엄마한테 줘. 이 엄마가 다 은혜 갚을 테니까. 몽골 엄마 아빠한테 개를 지어. 건물을 지어줄게. 임대를 하게 할게. 그 임대 수익으로 노후를 사시게 하자. 강남순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. 현찰 2억씩입니다. 금주 호텔에서 묵어요. 다이렉트로 연락하고. 미쳤다, 미쳤다. 우와, 이런. 연 실장, 우리 딸 여기다 불가 펜던트랑 티파 팔찌 하나만 채우자. 네, 대표님. 우리 딸 오늘은 뭐하고 놀 거야? 이렇게 만나니까 이제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. 우리 딸은 뭐 할 때가 가장 행복해? 누굴 도와줄 때 정말 행복해.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. 협자로 나르는 것부터 오늘 업무 시작이야. 여자 때문에 고생 좀 하겠네. 군장에 이거 다 하려면. 오빠, 아저씨. 나 불렀어? 응. 예. 아, 웃겨. 안 그럼 당신도 좀 돕던가. 알았어. 들어가시나. 왜 저렇게 힘이 센 거야? 힘 센 거 그렇게 막 들통나도 괜찮아? 이게 창피한 일은 아니잖아. 다만 사람들이 너무 관심 가지면 피곤해지는 게 뭐. 상관없어. 지금부터 딱 2분 동안 이 속도를 직진해서 차 세워. 왜? 뭔데? 빨리! 내 돈 내놔. 그 몽골! 너 정말 나빠. 여행객들 상대로 사기쳐놓고 어떻게 이렇게 돌아다녀? 우리나라 돈 몇 푼 떼먹은 사람 감방에 넣고 그러지 않아. 오야, 강남순! 절대 때리면 안 돼. 안 때려.